네, 안녕하세요. 범포인트 조정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좀 많이 남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나마 조금 숨 돌릴 틈이 있듯이 조금 한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안 프로젝트 온라인 강의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은 저는 한가해집니다. 아니면은 이제 돈 벌러 여기저기 또 강의하러 다니면은 유튜브는 당연히 찍을 시간들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 이 취약점들이 처음 이제 딱 나오잖아요. 예, 마구 이제 공개되고 난 뒤에 이 벤더사들과 그 다음에 이런 것들 패치가 되고 난 얼마 정도의 시간들이 걸리는가, 패치가 얼마 정도 걸리는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 표가 이제 저희가 이야기할 표인데, 요 표를 설명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을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보통 이제 이 보안적인 취약점들이 도출되는 요 시기, 그러니까 리스크가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죠. 요때는 어떤 거라면 보통 우리가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이 나온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모든 공격들은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취약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하지만 이제 제로데이라고 하는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보안을 공부하신다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해킹 공부를 할 때는 누군가 제로데이 취약점, 새로운 신규 취약점을 찾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제로데이고요. 또뭐 원데이 취약점이라고 또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로데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이것들이 이제 공격 코드가 나온 다음에 아직까지 패치가 되지 않은 보안 취약점을 해킹을 이제 통칭을 하는 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벤더사 쪽에서 아직 패치가 되지 않은 거예요. 막을 방법은 있습니다. 그 공격이 나오면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취약점, 뭐 크롬 취약점 같은 경우나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 특히 인터넷 익스플로러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것이 나오면은 아직 제로데이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최대한 사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벤더사가 이게 마이크로소프트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패치가 되면은 그때 이제 패치 파일들이 자동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런데 누군가는 자동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자동 업데이트가 조금 늦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시간들이 걸립니다. 그런 표를 나타내는 게 바로 요 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공격자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이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빠르냐? 요거는 예전에 2020년도가 21년도 정도에 나온 보고서입니다. 2020년도에 나온 파이어아이 쪽에서 나온 것인데, 어차피 지금하고 좀 맞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은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말을 이야기하냐? 우리가 공격 코드가 나온 다음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제로데이를 공격자들이 이용을 하냐? 그 다음에 이제 패치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걸리냐라고 하는 것들을 통계를 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내용들을 조금 몇개 정도를 살펴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공격 코드가 나온 다음에 요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몇 시간 내에 두 가지 취약점들을 이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요. 그럼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실제 이 공격 코드가 이제 여러 서비스 대상으로 공격들을 막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사용자 대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게 보안 담당자로 있을 때 이제 트위터에서 새벽에 분명히 한 3시나 4시 정도에 이제 이슈가 된 것이 나왔어요. 뭐제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격 코드가 이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공격 코드가 제가 담당을 했던 서비스하고 매칭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도 공격이 들어오면은 굉장히 심각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새벽 한 4시 정도에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한 5시, 6시 정도까지 막 준비를 하고, 회사를 들어갔어요. 회사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안 장비들, 혹시나 보안 장비 쪽에서 로그가 찍히는 거나 아니면 서버에 뭔 일이 나는지, 이게 실제 서버에 공격이 들어오면은 리모트 공격이 될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 두세 시간 사이에. 그러니까 제가 만약 트위터를 깨서 이렇게 공격 코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정말로 공격을 당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이 12% 정도는 패치가 출시한 후에 이제 첫 주정도에 계속 악용이 되는 거고, 한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관련된 취약점들이 이제 여러 가지 악성 코드 형태나 아니면 우회 기법들이나 아니면은 아직도 패치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통계들을 여기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취약점들이 나오면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지는 거죠.
사용자든 서버이든 보안 담당자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취약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공개가 됩니다. 퍼블릭하게. 그러니까 제로데이라고 취약점들이 이것들이 알고 있지만은 제로데이라는 것은 아직 패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공격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계속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고, 여기 회사 공격이 당하면서 이제 이게 갑자기 대중화가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벤더사 쪽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겠죠. 물론 이때 당시에도 벤더사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패치 기간이 분명히 있죠. 개발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제 벤더사들은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게 되는 거고, 이때까지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패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서비스를 사용하지 마라. 서비스 사용하지 마. 예, 그렇죠? 우리가 인터넷 익스플로러 있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대한 자제해라. 사용하지 마라. 어떤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점이 나오면 진짜 이렇게 가이드를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절대 실행하지 마세요. 그걸로 다른 웹 서비스를 이렇게 방문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웹 서비스에다가 악성 코드 형태로 우리가 DBD라고 해가지고 드라이브 바이 다운로드 공격이라고 얘기하죠. 그때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문하지 말라 이거죠. 사용하지 말라. 그리고 크롬에 특정한 플러그인들이면 그 플러그인 제거를 해야 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이드를 낼 수가 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벤더사 쪽에서 이제 알고 난 뒤에 패치를 합니다. 여러 클라이언트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은 IDIS 쪽이나 그런 시그넷 쪽에서 탐지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을 해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패치라고 하는 것들은 뒤쪽입니다. 이게 좀 늦어요. 사실 늦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막아야 하잖아요. 어떻게든 막아야기 때문에 그 앞단에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것은 IDS, IPS 쪽에서 막아야죠. 침입 탐지 시스템 쪽에서 룰, 우리가 스노트 룰, 뭐 수리카타 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룰들을 이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룰들을 먼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해요. 그러면 이제 탐지라도 되잖아요. 그 공격 코드에 탐지라도 되고, 아 어디서 갑자기 중국에서 공격이 들어오면은 차단을 하든지 뭘 하든지 대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패치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패치가 완성됐다고 해서 모든 벤더사에 동시다발적으로 다 뿌려지진 않죠. 시간이 걸려요. 이때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진짜로요. 예전에 이제 우리가 OpenSSH 취약점, 하트블리드 취약점이나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취약점이었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보안 담당자로 있으면서 제일 심각한 취약점이 뭐라고 했을 때는 하트블리드 취약점이 정말로 저는 1순위를 뽑고 싶어요. 그래서 이 취약점 같은 경우는 OpenSSH하고 관련된 그런 취약점이었는데, 그 공격 코드가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지만은 그 취약점은 굉장히 몇십 년 전부터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몇십 년이 지나고 난 뒤에 그 공격 코드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사용했던 그 버전들은 다 패치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패치를 할 때 어떻게 되죠? 서버를 중지했다가 패치를 하고 다시 올려야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이제 포털 서비스 같은 그런 데는 이 서버들을 함부로 내리면 안 되잖아요. 계속 24시간 동작을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나 다른 데는 그냥 저녁에 내렸다가 패치할게요 라고 하면 되겠지만, 특히 금융권이나 그런 데는 쉽게 못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정들을 잘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0개 서버가 있으면은 뭐 2개 서버만 오늘 하고, 그 다음에 다음날에 또 2개 서버를 하고 2개 서버 하고 하면서 계획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이때도 많이 걸린다. 하루 만에 걸리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패치들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은 리스크는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거의 종료되듯이,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그런 것들이 거의 종료지만은 다시 개인 사용자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속된다. 그게 몇 년 동안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나왔던 공격들이나 2019년도에 나왔던 그러한 제로데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로데이 취약점들, 심각한 취약점들은 지금 악성 코드나 그런 데서도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운영체제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도 아직도 윈도우즈 7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아직도 사용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 다 서비스 종료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악성 코드에는 사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 그러면은 요거는 모릅니다. 사실 요거는 취약점마다 다 다른 거죠. 물론 전체적인 통계들은 어느 정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90일이다 뭐 60일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 제 기준으로는 없다. 예, 평균적인 것들은 구할 수는 없다. 자, 그런데 이 구글 제로데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보면은
좀몇개좀 힌트를 얻을 수는 있습니다. 아, 이거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를 좀 우리가 수용할 수가 있냐, 사실 번단단계 입장에서나 아니면은 아무튼 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 벤더사 기관들은 어느 정도 이제 수용할 수 있냐면은 구글 쪽에서는 구글 제로데이 팀이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제로 팀이라고 있는데 유명하죠. 이 구글 프로젝트 제로 팀 같은 경우는 다양한 자기네 서버에 있는 취약점을 골라낸 것이 아니고요. 뭐 MS 취약점 같은 경우나 여러 가지 오라클 서버 쪽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벤더사 취약점들을 제로데이 골라냅니다. 똑같이 이제 버건티 하듯이 예, 골라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공개를 해요. 근데 요 취약점들을 찾은 다음에 바로 공개를 하면은 당연히 이제 범죄자들이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안 되겠죠. 그래서 벤더사한테 우선은 알립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들을 알리고 난 뒤에 적용 기간들을 30일 정도 추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어느 정도냐? 한 90일 동안, 그래도 90일 정도에서는 패치 기간들을 개발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바로 요거죠. 요것도 알리고 난 뒤에 한 이 정도까지 가는 것들은 한 90일 정도 주는 겁니다. 90일 정도. 이 기간은 모르죠. 이 기간은 뭐 10일이 될 수 있고 20일 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90일 정도 시간을 주고 난 뒤에 또 배포하는데 한 그 정도 걸리겠죠. 한 90일 정도 뭐 이렇게 뭐 하거나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정도의 시간이 줍니다. 근데 이전에 90일 동안 하고 난 뒤에 패치를 개발을 하지 않으면은 더 시간을 준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배포하고 뭐뭐 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우린 걸린다. 이게 여기서 패치까지 하는데 90일 정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배포까지도 너희들 한 30일 정도 줄게.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20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따보면은 한 30, 40일, 150일 정도 되겠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겠냐 라고 해서 구글 프로젝트 팀에서도 이렇게 시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이 정도, 전화 이 정도라고 좀 시간을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패치 이런 것들을 좀 그래프를 이렇게 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취약점 제로데이가 나올 땐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기간 동안은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여러분들 버그헌팅이나 그런 프로젝트에 혹시 버그헌팅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있는데 보통 취약점을 찾은 다음에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신고 기간들을 또 못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를 포상했는데 하면 그날 한 30일 정도 안에 뭔가 포상을 줄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치까지도 한 뭐 30일 안에는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늦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진짜로 그거를 공개시켜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렇죠. 예, 안 좋겠죠. 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요 기간들은 약 한 90일 정도 똑같이 잡고 패치까지 한 30일 정도 걸린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로데이 취약점과 그 다음에 그 공격 코드가 나오고 난 뒤에 우리가 패치까지 어느 정도 시간들이 대충 걸리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